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와일드리프트를 할 때 렉이 심하게 걸리거나 핑이 튀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선 게임에 들어와서 위를 보시면 왼쪽은 핑, 오른쪽은 프레임인데요. 핑이 높아지면 내가 스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느리고 반대로 프레임은 낮아질수록 템편의 움직임이 띡띡 끊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프레임은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프레임이 높으면 핸드폰이 뜨거워지면서 오히려 렉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프레임 60을 사용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와일드리프트를 하면서 핑이 크게 튄 적이 없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두 달 전쯤부터 핑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와이파이로 하면 10, 20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150, 200으로 핑이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999를 찍으면 게임이 멈추더라고요. 우선 핸드폰을 S22 울트라에서 S24 울트라 가장 최신 핸드폰으로 바꿨으며 공유기 네트워크 랜선을 교체했고 컴퓨터도 교체한 지 4개월 정도 된 상태인데요. 통신사에 문의도 했지만 인터넷 속도는 정상으로 측정이 되었고 또한 5인큐를 하면서 핑이 튀었을 때 혹시 지금 저 말고 다른 사람도 핑이 튀나요? 라고 여쭤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핑이 정상 이었습니다. 즉 게임하는 사람 5명 중에 저만 핑이 튀고 있는 거죠. 그리고 VPN을 쓰지 않고 한국 서버에서 게임을 해도 핑이 200을 계속 넘어갔습니다. 즉 해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저는 핑이 계속 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핑을 낮추기 위해 시도한 방법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데이터보다 와이파이로 하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핑이 거의 30에서 40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한 최근 인터넷 기사분께서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요. 공유기에는 브릿지 모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대부분의 공유기는 사설 IP들을 받으면서 인터넷이 간헐적 끊기게 되는데 브릿지 모드로 변경을 하면 공인 IP를 받게 되면서 인터넷 안정성이 증가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브릿지 모드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고 비용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고 통신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는 핸드폰 유심 문제인가 싶어서 통화 품질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통화 어플을 켜서 별 12345 탑을 쳐줍니다. 그러면 디버그 스크린이 나오고 여기서 RSRP 수치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통화 품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안 넘으면 무난하게 좋다고 해서 유심은 따로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초기화도 해봤는데요. 설정이 초기화를 검색을 하면 네트워크 초기화가 있고 이 두 가지를 하면 내 핸드폰에 등록된 와이파이나 데이터 설정들을 초기화하고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아이폰 네트워크 초기화를 검색을 하면 아이폰도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있어요. 와이파이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나 설정 같은 건 따로 메모장 같은 곳에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5G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LTE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5G를 썼을 때 불안정함이 더 컸고 그래서 핸드폰 설정에서 LTE 우선 모드를 선택을 하며 LTE로 게임을 했습니다. 와일드리프트는 보통 3개월 간격으로 대규모 패치를 진행하는데요. 근데 대규모 패치가 될 때마다 불안정함이 생기고 핑이 갑자기 튀는 유저들이 발생을 합니다. 레딧이나 트위터에서도 대규모 패치가 될 때마다 핑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장 눈에 띈 방법은 비행기 모드였습니다. 게임을 접속하고 비행기 모드를 켠 다음에 와이파이를 켜주는 거예요. 비행기 모드로 해결이 됐다는 해외 유저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게임 설정에서 제가 사용한 세팅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프레임을 60으로 낮춰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픽과 해상도도 보통으로 낮추고 공적 해상도는 켜주고 있습니다. 한타가 들어갈 때 렉이 걸리면 해상도가 흐려지면서 렉을 줄여주는 기능인데요. 한타를 할 때마다 렉이 걸리는 유저라면 이 기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 모드에 들어가서 옵션을 누르면 이중 채널 통신도 있는데요. 와이파이가 끊길 때 데이터를 끌어다 쓰는 옵션이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불안정할 때 사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부족한 유저들은 이 기능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로비로 와서 설정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네트워크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걸 테스트해주면 보통 이렇게 초록색으로 떠야 핑의 안정성이 생깁니다.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수치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렉이 걸리는 분들은 지역 광대역 지연 혹은 대전 서버 지연이 올라가서 게임에 제약이 걸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역 광대역 지연은 인터넷 속도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글의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측정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인터넷 속도에 문제가 있다면 통신사 쪽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와이파이가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테스트가 두 개만 뜨니까 참고해주세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크게 도움이 된 게 있는데요. 바로 핸드폰 초기화입니다. 제가 S22 울트라를 사용할 때 갑자기 핑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저것 전부 시도를 했지만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S24 울트라로 핸드폰을 변경을 했고 삼성에서 제공하는 어플을 이용을 해서 S22 울트라 세팅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S22 울트라의 와일드리프트 핑을 방해하는 어플 혹은 설정이 뭔가 되어 있었고 그걸 새 핸드폰에 그대로 세팅을 가져왔으니 핑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S24 울트라를 초기화하고 와일드리프트랑 카카오톡만 설치를 하니까 기존에는 1분마다 핑이 200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10분에 한 번씩 핑이 살짝 튀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는 만족을 합니다. 초기화는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가장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들이 맞을 때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달 동안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네요. 오늘도 건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